안녕하세요. 오늘 저녁은 제가 좋아하는 소곱창구이를 해먹을 생각입니다. 아, 이거는 마켓컬리에서 산 건데요. 제가 먹어본 소곱창 중에 제일 곱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해먹고 나서는 다시 곱창구이 집에는 잘 가지 않습니다. 여기 위드 진의 이 소곱창구이는 생각보다 상태도 괜찮고 곱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. 소곱창구이를 하려고 할 때는 이 롯지 팬이 있어야 됩니다. 이 롯지 팬은 무쇠 팬인데요. 마켓컬리 고기 살 때 상품을 받은 겁니다. 얇은 팬으로 곱창을 구우면 금방 타기 때문에 곱창을 하거나 아니면 스테이크를 완전히 좀 바싹 태우거나 소 스테이크를 조금 품격 있게 먹으려고 할 때 이 팬을 사용합니다. 일단 곱창을 해동을 해서 롯지팬에 이렇게 올려놨습니다. 구울 때 올리브 오일을 조금 둘러서 하면 조금 더 풍미가 생겨날 수 있습니다. 네, 올리브 오일을 조금 올렸습니다. 일단은 롯지팬이 달궈질 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려서 처음에는 조금 연불로 하고 약간 곱이 부풀어 오르고 나면 불을 줄이시면 되겠습니다. 곱창이 부풀어 오르고 있습니다. 이렇게 되면 불을 조금 낮춰서 익히시면 되겠습니다. 보시다시피 여기 고기 조금하게 올려놨습니다. 지금은 좀 식당에 가서 이렇게 곱이 풍성하게 나오는 곱을 제가 잘 보지 못했습니다. 그래서 특이하게 여기 이 마켓컬리에서 오는 위드지는 이 곱창은 정말로 곱창 상태가 되게 좋습니다. 곱창을 좋아하시면 마켓컬리를 가시든지 아니면 위드진행 저기 이 상품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. 보시면 이렇게 안에 곱이 충분하게 풍성하게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차오릅니다. 이렇게. 저는 익힐 때까지는 자르지는 않고 다 익고 나면 먹으면서 잘라서 먹습니다. 왜냐면 이게 곱이 나와가지고 이게 팬에 이렇게 되게 되면 되게 상태가 관리하기 어렵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일단 익히고 나서 먹을 때 잘라가면서 그렇게 먹습니다. 지금 불을 껐습니다. 불을 껐는데 여기는 이때까지 곱창을 시켜서 먹어본 결과 곱의 상태가 나빴던 적이 없었습니다. 그래서 아마 제일 신선한 곱창 상태로 냉동해서 보내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곱창을 좋아하시면
됐어요. 드셔보시면 식당에 가시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을 듯 생각이 듭니다. 일단은 요렇게 해서 곱이 충분히 익을 정도까지 해놓고 잠시 뜸을 들이겠습니다. 예, 소곱창구이 완성했습니다. 같이 먹을 알배추. 이 제품입니다. 저는 마크컬리에서 주로 구입을 하고요. 냉동해서 한참 있어도 상태가 되게 괜찮습니다. 곱이 전체적으로 다 꽉 차 있습니다. 그래서 먹기 전에 잘라가면서 그렇게 드시면 되겠습니다. 곱창 좋아하시면 한번 드셔보시면 좋겠습니다. 이 로찌팬이라든지 좀 두꺼운 팬으로 하시는 것이 곱창을 익히는데 조금 더 나은 듯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. 오늘 저녁도 즐거운 하루 보내십시오. 이렇게 보시면 곱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.